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기를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말씀 제가 두 시간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두 시간 강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치고 또 한 시간 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 강력한 야당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야당 당수가 절대로 한 시간 강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40분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 야당 당수가 우리 집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냥 막 강력하게 말하는지 무엇 때문에 건강도 안 좋은데 한 시간씩 끌고 가느냐고 그래서 자를 때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짧게 강의하고 설교한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리다가 어디에서라도 자르고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면 되죠. 그렇죠? 이해해 주시겠죠? 여러분, 어린 양과 짐승의 싸움이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류의 역사는 유사일에 단 하루도 이 지상에서 평화가 있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인류의 역사의 시발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됐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아담과 이브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형제에게 제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 제사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즉 형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좌부간 형의 제물을 안 받았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형이 들에 나가서 아우를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의 6장 1절로부터 보면은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이 인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곡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곡절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한번 당신은 지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음에 이를 것이요 경영하였음에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브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나니 마귀의 법을 따르고자 하노라. 예수께서 지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째서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종교계에서 꼭 해명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비밀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문서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 1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뭡니까? 여기에 상황이 에덴 동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형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대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벨 대신 셋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죄를 졌어요. 그리고 인간성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느냐? 타락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진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과일인 줄 알지만 과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7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모든 식물은 깨끗하나니 식물로 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것이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하늘부터 큰 용이 내쫓겼어요. 범죄했어요. 이런 옛 뱀이에요. 옛 뱀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에요. 그 마귀 사탄이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바로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아들 개명생 루시엘이여, 내가 어찌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느냐 그 말이야. 그리고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앉아서 높은 그분과 더불어서 비기려 하는도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죄를 졌느냐? 유다서 6,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간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뱀으로 변현되어 있는 천사장 루시엘이 해와를 꼬였으니까 해와와 간음죄를 졌다는 말이에요. 간음죄를 지금 최초의 간음죄를 해와가 졌어요. 최초의 살인죄를 누가 졌느냐? 가인이 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긴 거예요. 집안이 문제입니다. 제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냐니 마귀의 법을 따르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이 자식을 낳습니다. 가인의 자식들이 나왔는데 그 가인의 자식 가운데서 라멕이라고 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해와를 줬으니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상대하고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가인의 후예가 두 아내를 얻었어요. 최초의 간음죄를 진 사람이 누구냐? 라멕입니다. 이 라멕이 자녀를 번성하기 시작해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 이렇게 자녀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넵필임이라고 하는 족속까지 나왔어요. 일설에 의하면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고 있는 넵필임. 그 넵필임이라는 건 힘을 가지고 그리고 탕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그러면 이들은 육신이 건강하여 심지어는 10m 이상 된다는 게 인간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후예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후예들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이 땅 위에 아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듣고 선한 사람들의 씨를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가인의 씨를 받으려고 한 거든. 그러면 같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데 누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느냐?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이유는 가인은 사탄 편에 세웠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아벨 앞에 머리를 숙이도록 한 거예요. 사탄이 머리를 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을 다 구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간 속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요한 2서 6, 7절에 인간 안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씨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4천년 만에 순수한 후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5절까지 후 아담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으라. 그를 믿으라. 믿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난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자. 나와 같은 네가 되라. 모두 믿고 의로운 인간이 됐으니 모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원칙과 같은 것. 그런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건 그 가운데 중요한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왜 인간들이 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 선한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자녀를 낳으면 자식도 선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 순종의 자식이 바로 누구냐? 셋의 후손들이었어요. 셋의 후손들. 로마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나의 자식도 의로운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악한 대로 범죄하며 살면 자식이 망해. 아, 정말 자식이 망해. 내가 내 마음대로 바람도 피우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렇게 살면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안 나와. 잘못된 집안의 자식들이 반드시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잘 생각하세요. 조상에게 문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합니다. 죄는 3대, 4대까지 가되 의인은 천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범죄하게 되면 3, 4대 안에 그 범죄를 탕감해서 끝장나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집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냐? 늘 말씀드립니다만, 석가모니 같은 사람도 얼마나 고생하는 가운데 나왔어요. 어머니를 룸비니 동산에서 잃어버리고 일주일 만에 그는 고아처럼 컸어요. 공자, 16살짜리 안징제의 여인으로부터 혼의 자식으로 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 산소마저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그래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에서 들어 말씀드린 내용들을 머리를 가만히 정리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불행한 가운데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거의 관리에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집이 아니에요. 불황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태어난 날짜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30세쯤 되시느라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출발한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면 자칫하면 범죄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 저들은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살인자가 나왔고 최초의 바로 음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놀라워요. 증거합니다. 라멕이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말합니다. 최초의 살인자 자기의 조상 가인을 대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가인의 죄는 7배를 받고 그리고 자기 라멕에게는 죄가 어떻게 되느냐 77배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가 무슨 죄냐? 간음죄입니다. 동의하시거든 아멘.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 아주. 안 하시는 분 참 많다. 길이 있어요. 간음을 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간음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타락론.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선악의 싸움이 나중에 종족으로 번집니다. 가인 아벨의 싸움이 가인 종족 아벨의 종족으로 번져요. 이게 민족으로 번져요. 이것이 세계로 번져요. 그래서 오늘 하늘편과 사탄편의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최초의 죄가 어디서 왔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살인을 낳았어요. 중요한 겁니다. 왜 죄를 졌느냐. 욕심이 잉태했어요. 천사장 루시엘도 욕심이 잉태한 겁니다. 가인에게도 욕심이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낳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장성해서 살인을 낳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쟁이 오늘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행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원수를 얻게 해서 근본적으로 죄를 청산지어서 이 세계에 하나의 세계 속에 하나의 인류의 사랑으로 만들으려고 한 겁니다. 세계는 한 가족. 세계는 한 가족을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걸 외쳤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외침을 몰랐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여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 강도나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을 매달아서 국법으로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참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만 드렸다면 예수님 이후에 왜 세상이 갈라지고 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온 건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있는 천주교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천주교를 비판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천주교에서부터 1517년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그 안에서 일어났어. 그 안에서 신부로부터 얼마나 패배하고 달아했으면 신부가 들고 일어났겠느냐고 말이야. 제가 여행사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겁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교황청에 가니까 그 앞에 큰 연못이 있어요. 가이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연못을 몇 년마다 한 번씩 물을 뺀다는 거예요. 그걸 청소를 한다. 근데 그 안에서 어린 아이의 유골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느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오히려 잘못하는 게 많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벗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흥정한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게 기독교를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기를 신말 탄 자라고 말합니다. 그 신말 탄 자들이 잘못하니까 붉은 말 탄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사실은 끝에 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생각이 나니까 얘기합시다.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사실은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있는 자가. 지식인이 잘못한 거예요. 스승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억눌리고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말리는 신호보다도 때리는 시어머니가 더 미워해야 될 텐데 반대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더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갔다. 민중의 힘을 합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현 정부적인 현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의 이 문제는 정말로 섭리적인 문제입니다. 일찍이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세우신 대통령은 반드시 하늘이 세운다고 그랬어요. 늦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작 드렸던 말씀이 이때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여자 대통령이 나온 이후에 3, 4년 지난 이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재물이다. 재물로 하는 거다.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민족은 내려왔습니다. 해돋는 동방 나라가 어느 나라야? 대한민국이야. 주님이 어디로 오시나? 대한민국. 그거는 제가 이제 요 다음에 말씀드려요. 어디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성경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하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축복해 주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가인과 아벨이야, 민주와 공산, 이 전쟁의 마지막 결승, 마지막 결전장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늘이 택함 받은 백성인데 나라가 절반이 나누어져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스가랴 14장 4절에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너무너무 같다. 효과적으로 남북통일이 안 하면 난데 왜 망해. 무력으로 하면 전 세계가 망해.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해야 돼.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뭘 들고 나오냐.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와.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 현재 핵무기를 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 핵무기를 놓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가 혼란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야 김정은이가 들고 있는 핵무기를 놓습니다. 놔요. 그 이유가 뭐냐. 굳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놓는 거예요. 놓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문선명 총재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은 남북통일은 유엔 감시에 남북청산 가는 시대를 준비하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하려고 안 했어. 그런데 북한에서 하자고 대답없이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받아줘야 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 촛불 싸움과 태극기 싸움은 촛불이 이겼다고 난 생각 안 해요. 촛불도 이겼고 태극기도 이겼어. 이게 다 뜻이야. 하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하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70년만 허락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여러분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데 70년이 됐을 때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시대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세계적인 바벨론이 소련이 옵시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들도 1985년도 8월 15일 상리상도 하지 못할 때에 문 총재님께서 하늘로부터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덴벌이 옥중에 계시면서 나오셔서 하는 말씀 반드시 북한 소련은 망한다. 이걸 선언해라. 8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선언하라. 선언하라고 지시를 받은 교수가 지금 아닙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미친놈으로 몰립니다. 반드시 해라. 강력하게 말했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옥주에서 나오신 문선명 선생님께서 바로 세계 언론인 대회를 소련에서 하면서 전현직 수상들과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산 사람들을 데리고 탄 사람을 데리고 소련 모스크바를 찾아들어갑니다. 고르바초프를 만납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거기서 설득시키는데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보희 총재께서 통역을 했습니다. 자, 그때 상황을 다음 토요일 날이나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참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울었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저런 일을 하시는, 어떻게 세계 3분의 2 가지고 공산화 돼가는데 소련이 망한다고 하는 거를 정말로 용기 있게 말씀을 하시고 가서 고르바초프를 굴복시켰어요. 사실은 말씀을 지금 당장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는 연락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문선명 총재께서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소련의 모스크바 방송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까지 남쪽에서 6.25를 북으로 침략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내용은 1992년도, 1997년, 7년 6월 30일 날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소련의 국영방송에서 뭐를 말했느냐? 소련의 6.25는 북에서 남침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스탈린이 한국 전쟁을 빨리 전개하라고 하는 압력을 넣었대요.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한 것이 나누어 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려면 여러분에게 빌려드릴게요. 믿고는 안 남았어요. 박바지 총재께서 이걸 전부 출판을 하라고 헌금을 주셔서 출판해가지고 1,500권을 다 나눠 드렸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김일성에게 강제로 북한을 떠맡기면서 남침을 하라. 그때 조직 활동 두렵다. 거부하자. 권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남침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방송도 아니오, 우리나라의 신문도 아닌 소련에서 방송한 거를 그대로 기사화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된다고 하는 거를 1985년도에 남북통일시대가 온다.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이 설교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 세상에, 이거 싫어한데 이걸 몰라요. 심지어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르바초프를 설득시켜서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하셨고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게 했어요. 끌어내렸어. 그것이 신문에 나오고 사진에 보도됐어요. 누가 했느냐? 문총재님이었어. 그리고 거기서 고르바초프에게 부탁한 겁니다. 김일성을 내가 만나게 달인와.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게 된 것이 1992년도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무력으로 남침하지 않도록 했고 남북정상회담을 끌어냈고 그리고 이산가족을 정례화해서 만나도록. 여러분, 희 놀라운 일을 해놓았는데 어찌해서 이 민족은 의의를 몰라본단 말입니까? 여러분, 놀라우게도 1992년도 7월 6일에 문청재님께서 소련을 무너뜨리시고 북한이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남침도 하지 않도록 다 해놓으시고 하는 말씀.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바로 이런
이러한 일을 하려고 왔다. 하늘이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에게 사명을 주신 거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내가 대신하러 왔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되니까 기독교에서 반대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야 신문에다가 대문장 그만을 해놨어요. 통일교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단지를 막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마지막 2000년이 돼가지고 이 땅에 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한 그때 와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늘 이 민족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보셨는데 그 노력을 일일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계시록 10장 10절에서 사말씀을 준다 해서 사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말씀을 가지고 온다. 그런데 사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과 더불어 싸워 이기려고 온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이 소련이었어요. 이거를 계시를 받고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말씀을 언젠가 한번 제가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근데 오늘은 목소리를 낮춰서 조그맣게 할게요. 여러분, 1972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한 사람이 통일교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통일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탕명원이라고 하는 분이 통일교회는 이단 사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책위원회를 세워가지고 막 공격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좋아가지고 통일교회 다니는 나는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 내 처자식이고 부모까지 전도했어. 야, 지옥 가면 어떡하는. 그래가지고 몸부림치면서 40일 동안 철회 기도를 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으로 본 재림 시대라고 하는 거를 책을 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10년 동안 투영성을 할 때 돈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 말씀을 강의를 했더니 천주교 다니는 어느 여자 신도님이 말씀을 듣고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곽공길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곽공길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하루 저를 찾아왔어요. 내배가.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내놓아요. 이게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열어봤더니 집문서예요. 집문서. 내가 평생 기도하기를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아주 후련합니다. 그래서 나는 집문서를 갖다가 목사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겠어요? 기다렸는데 잘 됐습니다. 교회도 없는데 교회도 하나 만들어야 돼갖고 덕금 받아서 팔아가지고 교회를 만들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목자지만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환상으로 알록달록한 양이 보입니다. 우리 여기 이복구 목사님 지금 계시는데 이복구 목사님도 곽공길 장로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손으로 받아가지고 한 손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 당신의 아들, 딸도 있고 처자가 있는데 당신이 이걸 다 헌납하고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줄 테니 이건 하늘이 주시는 걸로 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만 바치는 생활을 해라. 그래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 나가시는 분이 이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 출판 비용을 다 대겠다는 거예요. 내 출판 비용을 대서 책을 만들었어요. 아, 그때만 해도 이 말씀만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한국의 기독교 이거 공양하는 건 문제도 아니야. 그런데 출판비를 다 댄 분이 있으니까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협회에다 갔다가 드렸어. 협회에다가 드리면서 목사님들께 다 좀 이거를 내가 파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에 책임자가 뭐라 그랬냐. 가다가 서점에다 다 팔으셔. 세상에 원리 강의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성경 강의 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거부를 당했어요. 물론 원리 강의가 어렵기 때문에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들께 다 나눠만 줬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불붙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자, 목사가 입은 삐뚤어져가지고 건강도 좋지 못한데 나이도 보니까 예, 30, 40대도 아닌데 저 짓을 하고 있나?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쳐요. 제가 한 시간 동안 왜 하고 싶겠어요? 한 30분 하고 말고 싶죠. 그런데 하늘이 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1989년도 하루째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면서 이 말씀으로 아버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증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는 하늘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계시록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 말하기를 새 말씀을 주신다면 내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아니 오시다. 믿어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정말로 말씀하고 있어. 내 한 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 도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될 선지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날이 아래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 있다냐. 그러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말하기를 비로소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 11장 25절에서 합니다. 성도들이여, 그러나 그가가 누구요? 재림할 때를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재림하시는 주가 올 때에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많은데 감당치 못할 것 두려워 말 못해.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 비유로 말하는데 16장 25절에서 내가 지금은 너에게 비사로 닐라거니와 때가 되어 비사로 안에 불어 밝게 말한다. 그 밝게 말하는 말씀이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이 원리를 오늘 지성신학대에서 관심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성경 없는 걸 얘기합니까? 저는 성경을 철저히 믿습니다. 제가 예배드릴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주기도문 하는 통일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통일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하는 있어. 생각해봐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애국가 부른 교회가 어디 있어? 나는 애국가를 불러야 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 때부터 준비했어. 그렇기 때문에 애국가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야. 끝날에 계시록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간다. 그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조목조목 대가면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 합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했으면 했다고 말하세요.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날라는 거예요. 하는 일을 보아서 날라는 거예요. 그럼 재림주님이 오셔서 뭐 할 거냐?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과 싸워서 이길 문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중심적인 말씀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론은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오늘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믿어 주든지 안 하든지 좋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이 지구상에 민주화 공산 전쟁이 마지막 우리 한국에서 남았어요. 왜? 한국이 주님이 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작 말씀드리기를 바로 분립하라. 할례하라. 할례하는데 물질 할례도 하고 마음 할례를 해라. 그리고 재단도 할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할례하는 거예요. 티가 나오. 이 한국 정말로 이제 머지않아 통일의 날이 옵니다. 그 통일의 날이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한에서부터 선포돼서 70년 남답서 70년. 그 73년 2018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아니 이렇게 해도 될까.
야, 김정은이가 누구도 살해하더니 누구도 또 살해해. 야, 정말로 바로 끝이 왔구나. 끝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촛불이고 태극기도 그거에 관심 주지 말고 그거는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 거기에 우리의 시간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을 갖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애호가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애호가 338자에 맞춰서 동해물과 마루 걸어 하는 한 사람의 남산에 젖어나 철가 푸른 바람 소리 우리 사랑해 화려한 항상 대한 사랑해 하늘 봉활 여법 없이 밝은 달을 잃던 당신을 우궁 화산천 화려한 태한 사람 이게 상관이나 나라사공화삼촌 화력사 대한사람 사절부터 합시다. 뜨듯이 하면서 이 기상관이나 정성하여 대로나지 나사지 무궁화삼처 하려 항상 대한 사람 대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 주기도문을 소리내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욕심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아버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4000년 만에 참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오셨사오나 인간답지 못한 아버님 세상의 금수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 죄를 어찌 저희들이 다 탕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건데 주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날짜가 이 땅 위에 어느덧 2000년 역사가 되었기에 당신은 이 땅 위에 오셨사오나 진심으로 그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했던 예언한 말씀을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날에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시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가지라고 했던 그 말씀, 부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몰수 나를 딸들만이라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새로운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몰수 나를 딸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 혹여나 아버님 몸이 불편해 못 나왔습니까?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 못 나오나 딸들이 있을지라도 자리에서 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당신께서는 세계를 위해 194개 위에 말씀을 전파하야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백성들이 이 땅을 찾아오고 몰려오지만 오늘 여기에 멀수 나를 딸들은 이제 아버님의 말씀이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아들 딸들이 싸움에 아버지 그들 위에도 그 손짓을 위에도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님 앞에 모시건데 여기 고교신 아들 딸들 가운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아버님 저 청평에 천성산을 중심으로 한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한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성지순례라는 이름을 가지고 찾아가고자 하나이다. 부디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개수의 날짜는 머리 외와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거룩하신 소원을 받들고 축복 중심 가정 긴밀한 여름으로 축원하고 하리옵사옵나이다. 아. 오늘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친 날 한다고 그랬죠? 네, 25일 날 청평에 우리가 성지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셨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거기에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면서 한번 지금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뜻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가시는데 혹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다 모시고 오세요. 이제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게 되면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아가지고 다 모시고 가려납니다. 이건 한 대가 되는 건 아니겠고 두 대냐 세 대냐 그리고 네 대냐가 문제입니다. 여러 대수가 되더라도 좋아요. 이름 쓰시고 몇 명 모시고 오겠다는 숫자 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분은 꿈을 꿨다고 하면서 헌금을 해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헌금을 하면서 참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을 참 밀고 나가십시오 하면서 만큼 일봉을 헌금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오신 분은 모두 모시고 가야 되었는데 차례 갖다 대고 만약에 자리 없으면 못 가신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 대를 하느냐 네 대를 하느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쓰시고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면 경비가 뭐 얼마 들든지 때로는 또 경비를 담은 조금이라도 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내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애경사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애경사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애경사를 같이 좀 나눠야 합니다. 이번에 김무현 교수님께서 참 그동안 가끔 나오셔서 말씀 들었는데 그분이 화재를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극구 말려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강요하게 말씀하는데 제가 그냥 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만나실 때 마음으로 위로라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다음 주에 나오실 때에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도 좋고 또는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제가 참 못해가지고 얼마라도 큰 도움은 못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양창시 회장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 통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야 보고를 하지 못하지만은 보고를 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내일 한 번만이라도 10시 반입니다.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애경사가 있으신 분들 연락을 주십시오. 큰 도움은 안 못되더라도 가서 기도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시구님께서 그 손녀딸이 암이 아주 임맥에서 깊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제 세상을 떠났는데 어제 가서 또 기도를 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이 그거 뭐 대단치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첫째 축복을 받고 임패원서를 내신 분은 교회에서 화환이 나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축복을 받고 입회 원서를 내신 분, 자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화환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성화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무슨 장례식이 아닙니다. 성화식. 왜냐하면 축복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영계에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영계를 통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실 때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한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시더라도 축복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축복을 받으시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죄를 청산하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원죄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져야 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해볼 것이 없어요.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나가시는 교회에 나가시더라도 그것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꼭 참 어려운 애경서가 있을 때에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광고 다 됐죠? 처음 나오시고 이제 내가 여기 지었어요. 오늘 이명호 식구님을 김영학 식구님 인도하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글쎄요.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그 외에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은 자기 소속이 동서남북 어딘가를 아시고 막 이 바깥에서 여자 식구님들이 또 일하고 계시고 여기 성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지역이 어디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연락처를 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역교회 소속된 목사님께 연락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어려운 일이나 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하기도 하고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로 영광과 찬송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신 아들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기를 원하며, 오늘 특별히 이 명호 사랑하는 귀한 아드님 아버님 앞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님 새롭고 또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도 있고 의문점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버님, 당신이 품어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며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자녀로 인침을 쳐주시기를 빌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빌면서 모든 말씀을 주님의 성원을 받들고 축복중심가정 김미란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뢰옵나이다. 아멘.